네,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판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 결과가 나오면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조금 전에 당선인 명의로 연설을 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e people of this nation have spoken. They've delivered us a clear victory, a convincing victory. We've won with the most votes ever cast on a presidential ticket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74 million.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And to unite us here at home. 네, 바이든 당선인의 이 연설을 봤는데, Unify, 뭐, 이 얘기가 제일 뭐, 귀에 딱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센터장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뭐 이번 선거가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연설에서 말했듯이 7,400만 표라는 많은 표를 받고 이제 당선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7,100만 표 가까운 표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도 많았다는 뜻이고, 미국인들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갈라져 있었던 만큼 오늘 연설의 대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통합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가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연설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이고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통합에 이 분열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통합에 이 메시지에 중점을 뒀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뭐 승복이라는 단어를 전혀 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승리 연설은 패자에 대한 위로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이 들어있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통합과 치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이조 바이든 당선자는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시작해서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까지 쓰게 됐는데요, 교수님. 네. 어떤 인물입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 이제 가게가 전부 다 델라웨어로 이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72년도에 29살의 나이로 사실 상원 의원에 당선을 해요. 연방 상원 의원. 최연소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직에 단한 번도 없었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공직운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델라웨어주에서 6선을 합니다. 상원 의원은 6년이잖아요, 임기가. 36년을. 그렇죠. 36년을 하셨고, 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 그래서 외교통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부통령. 그리고 이제 최고령의 대통령으로 지금 등극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연설에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던 부분이죠. 즉 방역입니다. 네. 방역, 코로나 방역을 제1순위로 해야 한다. 뭐 이것을 강조하고 이게 사실은 돼야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우선순위는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 앞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할 때 73세였는데 그 기록을 또 이게 깨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최고령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혹시 최고령이라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일본의 지도자들은 다 70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지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이 교수님 오늘 또 넥타이가 보면은 이 델라웨어 대학교의 넥타이 그렇죠? 예, 델라웨어에서 석사 그런데 이게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그 졸업할 때 우리 석사 지도교수가 주신 건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서 축하하는 의미로 한번 메어봤습니다. 이조 바이든 후보 대선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직후에 뭘 하고 있었나?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SNS 사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가족과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약간 전형적인 이 미국의 어떤 대가족이 서로 이제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지극히 미국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 보면 이조 바이든 후보, 이제 당선인이 역대 최고 투표율, 최고 투표율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 선거는 2016년 선거도 그랬고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매우 치열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양쪽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올 정도로 치열했던 선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좀 손쉽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후보 측도 매우 많은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뽑자면 일단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바이든 후보가 훨씬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 특히 반 트럼프 진영의 표를 이제 흡수할 수 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표를 받았지만 2016년에 이제 그를 지지했던 계층에서 좀 떨어져 나간 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치열한 선거였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관심이 갔던 곳이 러스트벨트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을 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싹쓸었어요. 비결이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제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 전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주들은 사실 뭐 거의 경합주로 치지를 않았었던 주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에 민주당의 강세가 있었던 곳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 제조업의 기반이었던 동네인데 그 이제 무역 자유화 등을 통해서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네, 이제 쾌락이 좀 있었죠. 네네, 그랬던 네. 동네인데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2016년에 민주당한테 맡겨봤자 이것이 뭐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예. 사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곳의 경제들이 뭐 딱히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아마도 그러한 영향이 이번 2020년에는 러스트벨트에 있던 주들이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뭔가 경제 대통령을 앞세워서 나왔는데 크게 뭐 역적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를 보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난 대선에서죠. 뭐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을 명치 못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하면서 역대 여섯 번째 재선 실패 대통령으로 남게 될 텐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가 바이든 그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착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이게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승리자 인 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절대 승복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애리조나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전형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네. 여기서 잃었다는 것은 이미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도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좁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미 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뮬러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선거 개입 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뮬러 특검. 예. 그렇죠.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탈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성과 스캔들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고 이렇게 뭐 승복을 안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보면은 이제 뭐 변호사 뭐 12년 집사라고 불렸던 변호사 코언 그래.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폭로로 뭐 러시아 사업가와 이런 그런 거래도 좀 밝혀졌고 성추문도 계속 있었잖아요. 발부된 영장 발부되진 않았지만 이제 영장만 뭐 한 30건이 청구됐다고 하는데 이 방어막이 현재 대통령이라는 이 방어막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신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검표를 핵심 경합주 몇 곳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승부가 바뀌고 이럴 것 같진 않은데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요? 근데 각 주별로 재검표 등 최종 개표 결과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것이 뭐 11월 13일에서 11월 말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개표 자체만으로는 향후 대통령 취임 일정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뭐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뭐 선거인단 제도 이번에 굉장히 좀 복잡하긴 했지만 이
그 뭐랄까 질서 있는 권력 이양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미국의 어떤 전통적으로 남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미국의 선거는 사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우 치열한 경쟁이죠. 근데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축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승복을 하고 승자는 네. 또 패자에게 위로를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는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모습, 네. 정치의 어떤 화합, 단합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당선될 때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바이든 후보는 바이든 당선자는 존경받는 미국을 다시 한번.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좀 더 품격 있는 미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바이든 후보에게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불복 의지를 계속 다지면서 트럼프 당선인 아니,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측에서는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이제 트윗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개표 과정 중에도 연방 대법원에 가면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도대체 뭘 가지고 소송을 하겠냐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공화당 캠프에서도 뭐가 뭐 물증으로 가지고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00년도 플로리다주의 이제 부시 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의 쟁점이 이제 명확했었죠. 이제 재개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표를 이제 플로리다 주 법원이 허용을 하자마자 공화당 성향의 변호사들이 이제 뭐 양복 입은 데모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 전국에서 유능한 변호인들이 한 100명이 플로리다 주로 갔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 선거 소송에서 대리하겠다는 변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변호인이 도대체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이게 뭐 부정이다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소송으로 갈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We'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We can't let that happen to our country. But ultimately, I have a feeling judges are going to have to rule. 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12월 8일까지 안 되면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의회, 주의회에서 확인한 절차도 있고 뭐 그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뭐 보수 색채가 워낙 뚜렷해진 대법원이다 보니 거기서 좀 기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해서 대통령 자리를 다시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연방 대법원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2000년도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2000년도에 부시 대통령의 상황이 아니라 고어 부통령의 상황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네. 말하면 이미 나온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지금 연방 대법원에 가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너 대법관, 그리고 에이미 바렛 대법관 등이 부시 측의 변호인으로 재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중 하나가 이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대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2000년도에 만들어놓은 판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이 좀 뭔가 명확하고 깔끔하진 않은데 뭐 인수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 내년 1월이 사실 이제 원래 바뀌는 그 달이지 않습니까? 그 취임 일정도 좀 잘 지켜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뭐 취임 일정이야 헌법에 나온 것이니까 뭐 지켜지겠지만은 인수위의 활동이 얼마나 부드럽게 되느냐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인수위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조직 간의 인수위는 있겠지만
백악관, 특히 정치적 임명자가 많은 백악관의 인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 부분인데요. 예전에 사실 뭐 2000년에도 이제 조지 W. 부시 후보가 이겼을 때 당시 이제 클린턴 백악관에 일하던 많은 직원들이 그 컴퓨터 키보드에서 W 키를 다 빼버렸다. 뭐 이런 말도 네. 뭐 사실 있긴 했었는데 뭐 그 정도 차원에 그칠지 아니면 백악관에서 이제 주요 이런 정책에 관한 논의 자체를 뭐 하지 않을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거는 선거인단을 뽑는 좀 선거였잖아요. 진짜 선거는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12월 14일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스리스 일렉터라고 하나요? 이제 신이 없는 선거인. 다른 사람 많은 내가 나는 저기 바이든을 뽑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뭐 이론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50개 주 전체가 그 신이 없는 선거인단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교체할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규칙은 약 30개 주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신뢰 없는 선거인단이 다른 사람을 찍었을 때 뭐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은 막 한 20주 정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본인이 역사상 길이 남고 싶으면 뭐 그런 행동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 만약에 신이 없는 선거인단의 행동을 했더라도 그 경우는 대부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바이든 당선인이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my profound respect for what you have accomplished in the last 60 years. 네, 2013년도 미국 부통령일 당시에 이 60년 동안 이뤄낸 업적에 대해 존경심을 표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어떤 인연을 좀 강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외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교 위원장 자격으로 방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세 차례 이제 부통령으로 한 차례 했고 위원장으로 한 차례, 부통령으로 두 차례 이렇게 방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북핵 문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은 결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조금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천적인 어떤 북핵 해소 이것이 라는 측면에서는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햇볕 정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적인 차이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탑다운 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과의 어떤 통큰 합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핵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실무 협상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일종의 바텀업 식의 어떤 협상을 선호합니다.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그렇죠. 딱 나가서 그래서 뭔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언 내용도 보면 북한이 핵 역량을 일부 감소시키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언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화 의지는 분명히 있고 그것의 시작점은 북한이 일단 의사표시를 해라. 이런 예. 메시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This president embraces all the thugs in the world. I mean, he's best friends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sending love letters. 보면은 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 정책 어떻게 좀 풀어갈 걸로 보세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토론회에서도 뭐 좋은 관계가 있다고 했고 바이든 예. 당선인은 이제 토론회 때 이제 뭐 폭력배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네. 말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북한 지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 바이든 당선인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이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상이 실제로 북한과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김정은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북한과 관계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북미 관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트위터,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이 축하 인사를 좀 보냈습니다. 우리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듯이 뭐 당선이나 뭐 승리했다는 표현은 안 쓰긴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어떤 동맹 연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이전보다 더 높아질지 아니면은 뭐 계속 그 이전 수준으로 더 돌아갈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다 아주 강력하게 줄 세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는 디지털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중국과의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동맹 관계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만약에 바이든 당선자가 확정이 완전히 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완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당선자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고 예. 경제 회복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을 더 키우면 사실은 그 경제적 회복이 빨리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만큼의 어떤 강도 높은 무역 전쟁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좀 완만해지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 견제가 여전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어떤 이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동맹 관계 이 부분은 더욱더 강구하게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바이든 캠프 측에서 바이드노믹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뭐 친환경, 친노동, 뭐 이렇게 글로벌 교역을 강화한다. 이런 걸 봤을 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미중 갈등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미중 갈등은 이제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지난 10년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정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만한 명분이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약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 중국과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기후 변화에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다자 협약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한 신인 없지만 이 세계의 여러 문제를 공통으로 풀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영역이 어딜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미국 조 바이든 당선 취임 후에 주변국 그리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